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고모라고 불러요, 그럼. 나만 몰라. 근데 뭐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닌 어쩌라고, 라카님. 프린세스. 네, 고객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얼굴 엄청 작으세요. 아, 저요? 아니야, 아니야. 어떤 어신자. 저는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뭔 말이에요? 저는 지금 걱정으로는 미혼모예요. 미혼모?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둘만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아이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본인 행동에 대한 뭐 그런 책임? 이 분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선이요, 선. 직장 상사분이 소개시켜줘요. 선을 봐서?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변 어른들한테서 제가 솔직한 말로 외모를 좀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계속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외모가 됐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죠. 너무 이상형에 부합했었어요. 결혼 상대자. 남자가? 네, 술 안 하고 담배 안 피고 자기 친구 없고 취미도 없고 집에만 있고 고양이 키우고. 그 여자들한테는 그냥 최상의 남자지. 게임도 안 한대지. 조금 하는 거라고는 헬스? 조금 한대요. 그것도 어디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그럼 무슨 재미로 사귀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제가 진짜 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는데 아 근데 얼마나 결혼하면 속을 썩일 일은 진짜 하나도 없겠다. 그건 맞지. 이 생각에 진짜 신뢰감은 진짜 최고구나 해가지고 꽉 잡았죠. 결혼을 전제로 이제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아기를 되게 갖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신혼이 없어도 좋다. 아기를 바로 갖고 싶다 하니까 이제 피임을 아예 안 했죠. 한 만나고 나서 반년 뒤부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언제 할래? 아기를 갖고 싶어서 어차피 결혼할 거고 우리는. 다투진 않고 아이 때문에. 저는 날 거라고 했고 이제 그 친구는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나서 애는 좀 지워라 했는데 저는 낳기로 결심하고 피임을 안 한 거라서 지울 생각은 너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쭉. 4개월? 임신 4개월 차부터 연락을 쭉 안 하다가 진짜 돈만 많으면 그 사유리처럼 그 이렇게 둘째를 또 갖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사유리 남편 없이 아예 그 이렇게 인공수정 같은 거 해서 둘째 또 갖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진짜 아기가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제 제일 친한 동생입니다. 꼭 부모님은 아니군요. 제 제일 친한 동생입니다. 아, 친한 동생? 아, 꼭 부모님은 아니군요. 아, 부모님이 아니라 친한 동생처럼. 여기 다 너무 멋진 분들이 서 계신데. 그래, 친구가 또 봐주면 또 이게 있어요. 엄청, 다 멋있으신데 그중 이제 제일 첫 인상이 좋다라고 생각 들었던 분한테로 갈게. 한번 확인해줘봐. 왜 불러? 형 오른쪽으로 하네? 확인 해줘봐. 용수? 용식! 용식! 영우! 용수? 용수? 영우! 영우님이셔.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아, 쌩얼이요. 지켜줘. 저도 쌩얼입니다. 지켜줘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너무 잘생기셨다. 인위적이야. 너무 인위적. 너무 티나는데요. 너무 멋있으시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 끊으시려고 한다. 너무 멋있으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 끊으시려고 한다. 영수, 영호, 영식. 영수, 영호. 영식. 영철 아니었어요? 영철은 제 옆에 있었어요. 영철이랑 그럼 제가 그 가운데가 지금 빵꾸 났다. 되게 웃으실 때 제가 좀 제가, 그렇게 웃어요. 아, 저 그렇게 제가 이런 웃음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약간 바보처럼 웃어.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 아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공중에서 갈 곳 없던 마음이 좀 내려앉았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나 봐요. 또 안 웃나? 하고. 자상할 것 같지 않아, 광수 씨가? 아, 맞아요. 네.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꼴찌로 도착할지도. 아.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저 그래요. 저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해요. 아, 아 이거 봐. 지난주에 그 뭐냐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교토는요? 그 다음 날 교토 가가지고 3일 있었거든요. 교토가 훨씬 좋죠. 네, 교토가 훨씬 좋더라고. 제가 또 일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시골 일본 마을이었어요. 저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아 진짜 거기는 교통도 없어서 차를 빌렸어요. 아, 근데 이쪽 운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깜빡이를 넣는데 와이프가 나도 진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작년에 저도 했거든요. 아 하셨어요? 네. 그런 시골 말 것도 있어요? 노폴트! 막 이러면서 노폴트!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나 어떡하냐고 엄마 헬프미 막 뺑글뺑글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말이 잘 통하나 보다. 아니 뭐 인지 숙소 가는 길인데 무슨 아니 만난 지 몇 시간 안 되면 안 되면 이러니까 와 옥순 씨가 말씀 워낙 잘하시네. 성격이 엄청 좋으신 것 같네요. 저요? 네. 근데 인터뷰할 때 뭐 할 것 같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할 것 같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 옥순이는 딱 봐도 옥순이. 저 그래서 옥순이라고 얘기했어. 아니 뭐야 이번은? 아니 뭐야 이번은? 근데 이상해지니까. 아니 왜 말을 안 해? 성격이 되게 그래도 좀 뭔가. 약간 그 괄괄하신데 최고 인기녀 옥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옥순님이 아니고 영수님. 앉아 해. 나를 두 번 죽였어. 나를 지금 두 번 죽였다고. 맞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뭔지 알거든? 이거 아니지. 마음에 있다는 거지. 나는 최고의 인기녀도 아니고 옥순이도 내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야. 우리 큰 고모 이름이 옥자 순자예요, 너 진짜. 큰 이모. 누구? 큰 고모 이름이 옥자 순자. 고모라고 불러요, 그러면. 땡 또 사겠어. 내 고모님 해봐요. 말투라고. 한 마디씩 자꾸 던지시는데 빵빵 터지네. 아, 재밌으시네. 재밌어요. 네. 아, 핵잼. 야 난리 났죠. 네. 화제 옥순이 씨. 22기 옥순입니다. 옥순 난리 났습니다. 네,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직업은 일반 행정 8급 공무원이고요. 현재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학교에서 공무원이었어? 오. 네. 그리고 나이는 89년생입니다. 나이는 89년생이고 저 대전에서 거처하고 있고요. 저는 결혼식은 올린 적 없고 네, 혼인신고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신이 아니에요. 아니 도신 맞죠. 아 맞는데 저는 연애를 하던 분과 아기가 생겨서 예. 근데 이제 임신 4개월에 헤어졌고 혼자 출산을 하였습니다. 임신 4개월에 헤어졌고 혼자 출산을 하였습니다. 지금 아기는 이제 3돌 됐고요. 3돌.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쭉 혼자 키웠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날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 너무 힘들어서. 전혀 육아한다는 게 일하면 육아한다는 게 3살까지 월화별이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쉬지 않나? 아 진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분들 다 공감해 주니까.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출산도 혼자 했거든요. 병원에 혼자 가서. 아 현숙 씨, 4년
정도 혼자 이제 쭉 임신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혼자였는데 그리고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좀 벅차요. 저는 좀 막 이렇게 액티브한 그게 아니라서 이제 세 돌이 되니까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지. 그 먹성과 그 에너지를 이제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고 막 그런 운동을 하시는 남성분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자녀 유무가 중요하신가요? 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다 열어놔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자녀가 상대방이 있어도.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어렸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육아에 힘쓰셔야 되는데 네. 롱디가 가능한지 질문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일단 너무 붙어있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주말에만 만난다고 하면 2시간 정도의 거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오면 한 시간이니까. 나이 위로 몇 살까지 연상 가능하신가요? 아 저는 나이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10살이 많아도? 10살, 15살도 상관없어요. 그 뭐 허리만 안 꼬부라졌으면. 허리만 안 꼬부라졌으면. 자기 스타일만 아니면 자기 스타일만. 저랑 같이 걸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아, 나이는 아래든 위든 큰 상관은 없어요. 잘 됐어. 나 경순대! 나 외로워!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빨리 나와라! 대박이다, 상철씨 영표다음 이렇게 네 분이. 자, 오픈 나오고요. 뒤에 서 있어. 어떡해, 이거 놀라겠다. 뒤에 대기 타고 있어. 형 경쟁 싫어해 하면서도 계속 있잖아. 경쟁 싫어해 하면서도.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 앉을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오, 앞자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열심히. 멀미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열심히. 아, 이게 출발은 불 꺼져야 되는데 켜져 있으니까. 대형 승합차에 꽉 실어서 갑니다. 팀 경수. 25분 1분 걸린댔죠. 응. 아 죽겠네. 왜 어디 아파요? 멀미. 멀미? 응. 멀미? 멀미는데. 뭘 얼마나 남았지? 그래서요. 10분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문을 좀 열까요? 아 그럼 안 되는 거죠. 물. 괜찮아. 왜? 네? 아 머리 멀미 어떻게 내 달팽이관이 이상해서 거의 다 왔을 거야. 원래 멀미를 하세요? 네. 아 진짜? 어떻게 뭐 앞에 앉으면 괜찮고 운전하거나 이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로? 그 운전하거나 이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불편해 지금. 옥수수 굉장히 불편해. 이 정도는 버텨야지. 아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네, 바꿔주세요. 이래야 돼. 이쁘죠, 방금? 네. 와, 저 언니 보통 아니네. 와. 역시 언니는 언니다. 저는 그 가는 찾길까지도 조금 섭섭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자리를 앉아서 너무 좋아서 나 진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정희님이 멀미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리 바꿔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이 자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여기 앉았는데 나는 심지어 그래서 좋았는데 정희님이 멀미난다니까 자리 바꾸자고 자기가 뒤로 간다. 그거 섭섭하지 안 섭섭하겠어요? 되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아 전혀 나한테는 뭐가 없구나. 아 근데 이거 끝만 먹어도 이건 약간 못 참아. 참을 수 없어 나는. 못 참아. 불가능해. 와사비 들어갔네. 누가? 불가능해. 와사비 들어갔네. 정숙 씨가? 나야. 왜 이렇게 웃겨 그래? 선택을 했어요? 와사비 들어가. 잠깐만, 옥순 지금 기침하고. 아니 많이 넣으라며. 와 이거 너무. 이거 뜨겠어 먹자. 시작해서 못 보여드리. 네. 자, 옥수는 이제 뭐 예, 편안하죠. 솔직히 경수님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싸움이 제 입으로 들어왔어요. 대반전. 좋았어요, 되게.
근데 저 되게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요. 뭐요? 저는 진짜 정희님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 네. 언제? 어제,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래, 어제 얘기 좀 했잖아요. 네. 왜 그럴 필요가 있어? 뭐냐 이거야. 옥순도 궁금하겠지. 먹던 거를 반을 잘라서 줬고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거 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나는 근데 의미가 있어서 한 건 아닐 거야. 나는 방송을 봐야겠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 느낌 이렇게 줬는지. 저도 몰랐는데. 아니 근데 다들 얘기하셨어요. 약간 그 정면에 플러팅처럼 계신 내가 줬어? 네. 플러팅 맞는데. 다들 그래서 다들 쉣.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다. 근데 그럼 봐야겠다. 오해를 살 수가 있겠다. 오해를 샀네. 근데 오해를 산. 내가 여기. 근데 제가 봐도 그랬어요. 아 진짜? 네. 제가 봐도 되게 호감이 있으시구나.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그러면 조금의 어떤 표현을 해보자면 그냥 지금까지 계속 누구 인터뷰 계속 지금 할 때도 저는 경수님이 늘 포함이 돼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경수가 다 있다. 계속 포함되어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그 어떤 티를 좀 내달라는 거지. 좀 표현을 좀 해달라. 이제부터 좀 티를 내달라. 주변에 있다던가 계속. 뭐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이분이 계속 있다던가. 아, 경희 형 모르는 것 같은데요? 경수님이랑 얘기 안 했어요? 경수님.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잘못됐다? 그거 얘기했어? 자, 또 얘기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야, 쌈 하나가 여기까지 온다고? 쌈? 자기 비밀 있다고 얘기해 주겠다고. 쌈 바뀌었대? 나만. 나랑 현수님이랑 바뀌었대. 나는 그냥 맛이 안 느껴져가지고. 아니 와사비... 쌈은 잘못 줬으니까 맛이 안 느껴지는 게 맞지. 아 그래서 와사비를 조금 넣어서 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와사비를 넣어주기로 약속했어? 근데 왜? 아니 쌈은 와사비 넣어주기 왜 약속 안 했지? 우리 둘이 누가 봐도 명백히 먹었는데 자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아니지. 그럴 수 있지. 뭔지 알아. 어저께 둘이 20분 할 때. 비밀이 있다 사실은 뭐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그럼 뭐가 있을 비밀이 거라고. 비밀이 있대. 그 쌈에 뭐가 그래서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근데 얘 말을 해줄 수 없고 오늘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시점으로 내일 계속. 왜 오늘 얘기해 줄 수 있다지? 세 명의 여자랑 도대체 이렇게 스토리가 많아. 근데 나는 없어 아무것도. 맨 처음에 저는 정희님이라고 둘이 막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해서 아 그럼 정희님이 일단 마음에 있나 보다 했어. 근데 쌈을 주는데 나랑 정수님이야? 그럼 정수님도 뭔가 마음에 있나 보다 또 했어? 자꾸 현수님이 내가 모르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약속이 있었다. 나한테는 안 와. 그러니까 저는 나랑은 뭐 대화는 하고 싶진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너도 좋아 내 마음속에 있는 막순이랑. 그래서 너도 좋아 내 마음속에 있는 막순이랑. 아 근데 옥순 씨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엄청 복잡했어요, 진짜. 이순이 현숙님한테 갔어. 그러니까 저는 막 1순위는 누구지? 이러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예, 네, 마음이 크다는 걸. 전 그때까지도 계속 정인님한테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바본가? 이러면 약간 나 빼고 그럼 지금 다들 이 선택에 안 놀라운가? 아 그리고 어떻게 알았대? 원픽은 누군지 알아 나. 우리가 어제 확실하게 확인했잖아. 옥순이가 아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원픽이라 그런 거잖아. 원픽이 있는데 그런 거잖아.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원픽이야, 옥순님. 우리도 아는데.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경수님이랑 뭔가 소통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소통한 사람은 안 찍었다니까요? 경수님이랑 소통을 한 적이 없어. 난 소통 많이 했는데 아니잖아. 난 소통 많이 했는데 근데 알아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다들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표현을 한 건 저예요.
그래서 7일에 전화요. 7대 3 중에 7일에 전화. 옥수님. 그러니까 나는 뭔가 피드백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어떻게 와사비가 피드백이지? 그치? 어? 와사비? 근데 그것도,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것도 상황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였잖아. 그게 없었으면 나한테 표현을 했을지 뭐, 나한테 말을 안 해요. 경수님이 절대 표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막 브라더하고 상한 사람들한테 해서 다 오해한 거야 지금. 지금 아니, 막 브라더하고 상한 사람들한테 해서 다 오해한 거야 지금. 근데 나야 돼 그 사람. 내가 노선했던 거야. 내가 편하니까 내 거 막 먹고 했던 거야. 그걸 몰랐던 거지. 우린 그 사람의 캐릭터를 모르니까. 노선했던 거야. 내가 편하니까 내 거 막 먹고 했던 거야. 그걸 몰랐던 거지. 우린 그 사람의 캐릭터를 모르니까. 아 이때쯤 얘기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 왜 서로 1순위가 이렇게 어색해야 되는 건데. 옥순 원픽일 수 있는데. 원픽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아니야. 아퍼? 아니 노래가 너무 슬퍼. 원픽이니까. 원픽이 있어. 원픽이 너무 많아 지금. 아니 나는 거의 그냥... 다 원픽이야. 원픽이 있어서 그러. 그래서 그게 아니면 뭐지? 우리가 그런, 너무 앞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지 막 나만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까지 몰라가 나 답답해서 갔어. 나도 몰라. 나 몰라서 갔네. 근데 내가 오해할 만한 정보들은 다 알아. 아 나도 너무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당연히 오늘 가봐야 될 것 같아. 또. 나는 당연히 계속 다 정희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만 정희님이 원픽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나만 계속 나만 바본 거 왜 나만 몰라? 내가 뭐 원픽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가요 그럼 나가. 나가서 경수 일로 와봐. 얘기를 경수 만나고 얘기 좀 하든지. 아직도 경수 1순위가 정인 줄 아네요 우리 옥순 씨가. 근데 다들 갑자기 옥순이 이러는데 누구 원픽? 경수. 아 정이 근데 막 그때 막 뭐 먹여주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나도 근데 아, 왜 그 얘기가 또 왜 나와? 야, 아 고추가 아니 무슨 고추가 왜 이렇게 많이 열려? 아, 진짜 먹을 걸 왜 이렇게 건네주지도 않아. 나 근데 아까 전에 그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또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난 그거야. 근데 왜 아니 그냥 옥순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뭐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닌데. 말만 마음에 드는 줄 알고 있어 또. 옥순 씨도 좀 답답한 면이. 다 먹었냐고? 응. 언제부터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지. 지금 나오면 되지. 지금요? 언제부터 얘기해요? 지금요? 네. 지금. 아니요, 갔다 와요. 방에 가. 아니 나 방에. 아 갔다 와요. 그럼 여기 있을게. 나도 옷만 갈아입을게. 아 두 분이 왜 그럴까? 아니야 가. 있을게. 아니야. 금방 이제 다 먹었어. 아니야 거의 다 먹었잖아. 아니야 가. 아니 거의 다 먹었잖아. 아니 갔다 와요. 갔다 저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가 안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는데 상태 안 좋아 보인다고? 내 표정 때문인 거야? 아니 내 지금 이상해? 아니 아 그럼 내 표정 때문이었나 보다. 얼굴이 다 뭉개져서 그런가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니, 화장 보러 온 건데 아, 표정 아 뭐, 어디 뭐 안 좋아? 이 말에 아니야, 자기가 뭐 화장이 뭉개졌나 오해를 했네 또. 그분 없어. 나 또 화장 빌려줘. 어떤 거? 아 저기 엄청 신경 쓰네. 경수님 얘기 좀 하지. 아 진짜? 근데 아무 마음이 없어.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나도 아닐 줄 알았고. 지금 근데 아무 마음이 없어라고 또 허세 부린 거예요? 아니 이분은 용식이나 뭐가 달라? 자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아니 가글하고 화장 뭉개진 거 보러 왔다며. 아무 마음이 없다고? 그때는 되게 그냥 멋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지금 안 멋있어. 아 어떡하지? 정수가 안 멋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옥순 씨? 에? 아이고 뭐 화장 고치면서 형수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누굴 위해서야? 형수 씨. 형수잖아. 전투복 점검하고 저 안 받았잖아 옷도. 아이고. 원래 데이트 가기로 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이 안 멋있다고요? 뭐야? 아니야. 뭐야? 왜 지금 왜?
외침 들어가. 외침. 오길 기다리는 거야? 아 기다려봐라 이건가? 안 찾아왔어요. 얘기한다고 해놓고. 안 찾아왔다고요? 네. 저는 경수님이 얘기 나누자고 했으니까 거길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또 혼자 기다렸어요. 그 긴 시간을 계속 방에서 혼자 있었는데 한 20, 30분 기다렸으려나? 모르겠어요. 시계도 안 봐가지고 너무 지쳤었어요. 방에 갔다 온다고 했고 경수 씨가 갔다 오라고 자기가 정신이 있겠다고.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오면 되는데 왜? 아 경수는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당연히 기다리지. 아 누가 듣길 바라면서 얘기했다고? 나 그거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저 남자는. 아 만나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니 언니 지금 이 피 같은 시간을 왜 이렇게 밀당하면서 보는? 아 원래 돌싱을 이렇게 방에서 봐야 되나? 결국 저 둘은 못 만났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수 있는 옥수님이에요. 옥수님 이제 처음으로 확인했어 지금. 기분 좋으면서.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 앞전에 그 쌓이고 쌓인 일들 때문에 내가 1순위면 뭐해.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안다는데. 경수님이 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고 영호님은 그냥 고마웠죠. 아 그래도 맞구나 1위가. 응. 그 여자 PD님 있잖아요. 우리 아까 했던 여자 PD님. 예. 저 남자 PD님 하고 남매 같지 않아요? 많이 그렇겠지만 지금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아, 근데 약간 이 남매 같은 느낌. 아 이제 스탭 얘기까지 하네. 아 진짜 할 얘기 없나 보다. 뻘쭘하니까. 약간 웃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저분들을 갑자기. 일단 막 모른 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되게 편하게 막 가리려고 있는데 혼자 되게 못 낸다. 웃었어. 다 봐. 웃잖아. 제가 웃잖아 지금. 지금 웃었어. 고맙긴 하죠. 그거 뭐 내가 알아주는 거. 그렇게 아실 수 있잖아. 나 집에 있는 거. 최악이었어요. 아이고야. 진짜 최악이었어요. 난.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 힘든 거야. 진짜 안 하나? 차라리 나 1위로 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 두 명이 껴있는 상황에서 저는 막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둘이 막 스태프 웃기기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제일 웃겨줘야 할 사람은 저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았던 거는. 우리 옥수님 웃기게 해야겠다. 뭐 이래도 부족할 판에. 근데 전 솔직히 그 한마디만 했어도 빵하고 터졌을 건데 밤도 깊었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1대1이 필요하네. 아... 그죠? 제가 근데 그 영호님 사진 내면서 얘기했거든요. 왜 영호님을 선택해? 다정할 것 같아서요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전화를 그렇게 툭툭하게 받아주는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아 쌩얼이라고 찍혀줘. 아, 저도 쌩얼인데. 아, 너무 잘생기셨다. 인위적이야. 너무 인위적. 너무 티나는데요. 예.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멋있으시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이거 끊으시려고 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이거 끊으시려고 한다. 그 우리 처음 같이 모여서 술 먹었던 날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저한테 한마디씩 툭툭 하시는 게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게 경상도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경상도의 멘트가 그런 거지. 이게 약간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저의 그런 느낀 점을 경상도라서 원래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럼 뭐 전 충청도라서 좀 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이게 다 틀리구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가 봐요. 아, 그쵸.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또 위에 사람들 다 쓸긴 하지, 근데. 아, 그쵸.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라고 또 위에 사람들 다 쓸긴 하지, 근데.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아요. 이런 게 틀리지. 틀린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얘기했다 치는데 얘는 못 느끼고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눈 맞추시고 있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전혀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사람을 얘기할 때 눈도 안 보고 막 이상한 얘기. 우리 원래 경상도 눈 못 맞췄죠. 그 뭐 안만 보고 얘기해요? 그냥 뭐 이제 한 잔 먹고 있는 거지. 아, 너무 하지. 그래서 맨날 술을 드시나. 아 되게 어렵네. 제가
경상도 경상도식 사랑을. 아니 이게 좋은 표현인 거지. 하여튼 그런. 아 바나나를 안 꺼내준 건 좋은 표현인 거예요? 아직 꺼내줄 수도 있는데 꺼내줄 수 있는데 안 꺼내준 건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는요? 아 객석식 아니지. 둘이 있었으면 꺼내줬는데. 저는 충청도식으로 그러면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러니까 표현을 더 못하기도 했고 되게 그러니까 옥순이한테 호감이 있고 1번이고 2번이 뭐 그렇다는 걸 어쨌든 들었을 거잖아. 잖아요. 그걸 들으면 제가 좋아해야 돼요? 아니요. 아. 곱게 안 들려. 그 말은 아니고. 아, 저 못 들었어요. 저 오늘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 그러니까, 타러 가야 돼, 그 길에. 왜냐면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 했지. 왜냐면 그건 못 하는 거랑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잘했다면서요. 편하니까. 나는 안 편해요? 응, 안 편해요. 좀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 좀 더 적극 해명해봐요. 제가 그만큼 네. 기다렸으니까. 처음에 그 얘기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해명해요. 경수 씨도 지금 어떻게든 요거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도 이제 옥순 씨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뭐 아니시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제 딴에는 되게 표현 많이 한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약간 좀 그럼 진짜 표현 안 하는 건데 되게 너무 당연한 느낌으로 받아들였었나?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쩌라고 약간 이런 근데 아 정말 너무 그러니까 미안하고 다 미안해 미안하려고 왔나 봐 근데 어찌되었던 왜냐면 내가 사실 확실히 얘기를 해줬으면 저는 근데 막 되게 네. 그런 저는 남녀 관계에서 미안해요라는 말 자주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미안할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면 그래도 미안해요라는 말을 응. 프린세스. 네, 공주님 미안해요. 프린세스. 아니 그럼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꺼내는 게 또 왜 안 좋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예요? 스타일이 아니요 그냥 옥순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네. 네. 좋아하는 게 저라고 얘기를 먼저 했으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이해할게요. 그러면 네.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네. 그래서 더 편하게 좀 얘기도 하고 더 다가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풀어질 거,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저 얘기만 해주면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 이제 들은 거야. 미안해요. 옥수님이 좋아요라는 말 한마디로 다 풀리긴 그래, 했었어요. 그래, 끝난 거였어. 그 앞전 행동들이.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각자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저도 사실 경수님 떨려서 잘 못 봤거든요. 내일 새로운 ENA.